베트남 한달 살기. 베트남 한달 살기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베트남 친구들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는 베스트 소프트웨어라는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올릴 거고, 프로그램은 이제 베트남 현지 프로그램이 섭외가 되는 대로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한달 살기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정보 조사를 해서 각 도시, 예를 들어 북구, 호치민, 하노이, 다낭 여러 곳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좀 투어와는 좀 다른 느낌? 반복해서 할수 있고 뭔가 배울 수 있고 또는 뭐 나눌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1번은 베트남어 배우기입니다. 이거는 북극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이 영어가 되는 친구가 있어서 베트남어를 가르쳐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한다면 뭐 바다 수영을 배운다거나 패들보드를 배운다거나 오토바이 국제면허를 가지고 가서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국제면허 없이 그냥 탄다 그러면은 뭐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근데 북극은 상대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기에 괜찮은 장소이긴 합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처럼 번잡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배우기.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벨 1 정도 아니면 레벨 2 정도의 수준까지는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짐에서 운동하기, 동호회에 참가하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북극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추후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세분화돼서 다시 올릴까 합니다. 특히 요 베트남어 배우기에 관해서 지금 북극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을 좀 섭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되면 베트남 북극에 한달 살기 하러 가서 베트남어도 배우고 또 여행도 하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말고 북극 관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북극 관광을 얘기하기 전에 북극을 얼만큼 잘 아냐?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4년 정도는 북극에서 생활을 해본, 1년 내내는 아니지만 4년 한 평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4년 동안 이렇게 생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행이라는 거는 투어 어트랙션, 유명한 장소를 방문을 하는 건데, 북극에는 과연 방문할 장소가 얼마나 있느냐? 약간 건물 또는 어떤 특정 지역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북권에 호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호국사를 비롯해서 15곳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좀 나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북극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일단 나열하면 이쪽에 빔펄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파크, 이쪽에 또 사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밤에 어떤 불꽃놀이 하고 뭐 이런 어떤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일단 방문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은 옛
구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포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 강 북쪽에는 주로 북극 로컬 사람들이 윈동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이렇게 롱비치를 따라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롱비치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요 산을 끼고 이렇게 또 집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강 옆으로, 베트남은 주로 항구가, 큰 항구가 없기 때문에 강을 끼고 항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강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베트남 북극 역시 좀 강을 따라 깊이 들어가면은 큰 배들이 있고, 이강 따라서 어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질 환경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환경, 이런 것도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향후, 이제 미래에 보면은, 하수 시설이 형성이 되고 좀 수질 개선이 일어나면 아마 강가 지역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항구에 딩까오사원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문할 때. 그리고 그 옆에 또 절이 하나 있고, 항구 포트도 산책하기 좋고, 그리고 방문할 만한 곳이 이제 야시장. 요 딘동 시내에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 다리를 건너가면은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 그러니까 한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시장에서 이렇게 생선, 오징어나 뭐 새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요리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장소. 그 다음에 이쪽에 롱비치 해변을 따라서 조금 특색 있는 장소가 몇 곳이 있는데, 선셋 사네토라든지 이런 데가 해변에다가 뭔가 조형물을 해놓고 입장료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할 만한 장소는 이쪽에 동남부 쪽에 호국사가 있고, 여기 함린이라는 어촌 마을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제 뉴타운이, 안토이 지역의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뉴타운도 한번 둘러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쪽에 내려가면 남부에 이렇게 케이블카가, 이렇게 케이블카가 이쪽에서 이렇게 혼돈 섬으로 연결하는 8km 가까이 되는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 앞쪽에는 선월드가 만든 어떤 뉴시티가 있는데, 거기에 항구나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이 항 호핑 투어를 갈때 하는데, 안토이에도 시장이 있고, 안토이 쪽도 방문을 할 만합니다. 또뭐몇 군데 더 언급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생각나는 게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랜드 투어는 요 북극권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폭포 투어도 있긴 한데, 요거는 아마도 랜드 투어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볼만 하고, 폭포도 소익장이라는 폭포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정글 투어나 산에 오른다거나 하는 거는 로컬 친구들과 교류를, 만약에 프로그램 통해서 교류를 하고 서로 뭐 등산 같은 걸 좋아한다면 그때는 뭐 가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랜드 투어 지역은 북극의 특산물하고도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후추, 그 다음에 뭐 벌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진주를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 그 다음에 능멈이라고 해서 베트남 간장을 만드는 공장, 이런 어떤 좀 북극의 특별한 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랜드투어에 있습니다. 랜드투어 기준으로 북부권의 정글 트레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북부가 약간 국립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치 투어. 북극의 유명한 해변. 북극의 서부권에 위치한 롱비치는 상당히 긴데, 선셋이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따로 여행을 안 해도, 북극의 숙소를 정하면 아주 동남부에 정하지 않는 이상은 서부 쪽에 대부분 숙소가 편중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아마도 이 북극의 이쪽 선셋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롱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우비치가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캔비치라고 이제 JS 메리어트 있는 데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롱비치 위쪽에는 옥랑비치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뭔가 좀 카페나 뭐 이런 게 낚시도 할수 있고 좀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 위쪽에도 해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극권의 락뱀이라고 스타피쉬 비치가 있습니다. 이쪽 동부라인 쪽에는 뭐 해수욕장이나 비치보다는 그냥 어촌 마을이고 수심이 이쪽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아직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좀 해양 쓰레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쪽 지역은. 그런 정도가 이제 비치. 그 다음에 호핑 투어는 일단 남부권의 이쪽에 서미, 혼돈, 뭐 조금 메이럿, 봉, 여러 개의 섬이 버마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섬 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안토이에서 보트를 타고 호핑 투어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권에 여기에 터틀 아일랜드라고 섬이 하나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가는 게좀 있고, 그 다음에는 호핑 투어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옥랑 쪽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간다우 지방 쪽에서도 해변 호핑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호핑 투어는 하루 만에 전부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관심이 있다면은 날씨를 보고 좋은 날씨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호핑 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핑 투어를 바다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 같은 거를 배워서 대략 한달 있는 동안에 한 3회 이상 정도는 가볼 만합니다. 10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투어를 진행하는 투어 회사들, 뭐 한국 회사도 있고 존스 투어나 아니면 개별 어떤 보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 투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시내권 위쪽 북쪽에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카약 또는 뭐 전통 바구니 배 투어를 했었는데 지금도 할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강을 한번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바 투어는 선셋 비치바, 옥센 비치바 이렇게 있는데, 선셋 비치바, 옥센 비치바는 저녁에 이제 모닥불을 항상 이렇게 피는 그런 특이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도 이 롱비치 자체가 한 10여 킬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치바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비치바를 가서 특히 이제 선셋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선셋 비치바. 그다음에 여기 시내권 상가 지역으로는 마사지 샵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도 뭐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골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낚시를 좋아한다면 갯바위 낚시나 로컬 보트를 빌려서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졌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좀몇 사람이 모여서, 만약에 한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은, 로컬 보트 낚시를 일을 해서, 요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해변에서 패들보드나 카약을 타고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2, 3월로 넘어가면은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가 잘안 잡히고, 한 11월, 12월, 또 12월 이때가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수온이 좀 차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맛집 관광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하면 쌀국수, 분과이, 분짜 하노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베트남 대표 음식들을 하는 곳을 여러 곳좀 찾아내고, 또 이제 맛을 볼 수가 있고, 시내권에 들어가면, 로컬 사람들이 자주 가는 좀 특이한 식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소 요리를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염소 요리를 하는 데라든지,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식당도 좀 있고, 그래서 식당은, 투어를 해 가면서 이제 뭐 맛있는 데는 여러 번갈 수도 있는 거고,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식당을 찾아가면 될것 같고요. 카페 투어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럴 때, 길 옆에 아주 저렴한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뭐 퉁퉁 스카이바라든지, 그런 곳은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은 좀 저렴한 카페.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제 인터넷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카페 투어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를 타면은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리트 푸드 투어. 또 아침 식사를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오면은 이렇게 아침에 거리에서 간단한 메뉴를 파는데 충분히 먹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선호도 하는 것을 고려해서 한 10곳 정도 이상. 요 정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꼭 관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만약에 이런 것을 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여기서 뭐한뭐 20일에서 아니면 뭐 15일 요 정도만 푸꾸옥에 이제 있고 다른 데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호치민이나 이런 데 가서 여행을 하는 것도 호치민 하노이 여행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항공료, 교통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냥 한 곳에서 약간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해변 투어 같은 경우 오토바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서 주로 할수 있는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적으로 날마다 할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좋은 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막돈 쓰는 여행이 아니라 돈을 막 사용하는 여행이 아니라 돈은 쓰지 않으면서 그냥 머무르는 여행? 머무는 여행을 하게 되면 한달 살기에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돈 쓰는 것보다는 머물러 있어 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 음식,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한달 살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뭐, 직접 한달 살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동 프로세스나 여건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한달 살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요거는 난센스 같네요. 뭐 쓰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안 쓰는 만큼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미니멈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미니멈 기준으로 플러스 이렇게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충분히 뭐 개별적으로 예산을 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티켓 이거는 어차피 왕복이 돼야 됩니다. 왕복 어디를 가든지 왜냐면 나가는 비행기표가 있어야 이게 입국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숙소. 숙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예산을 고려해서 한달 살게 한다면 예산을 고려해서 숙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숙소에 대해서 얼마큼 쓸지. 그 다음에 교통. 교통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대여를 하는 시기 또는 그 다음에 안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랩이나 택시 또는 숙소 자체를 이동 반경이 적은 장소에 정해서 그냥 걷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이제 투어를 하면 되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식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요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관광.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한 번에 다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좋다 그러면은, 여건이 되면은, 뭐,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정도 재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을 다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뭔가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달 살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